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부 패밀리 여러분들 음, 반가워요 어, 사실 카메라를 처음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매일 그 노래하는 영상만 올렸었는데 오늘은 어, 제가 또 음악 플러그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상 플러그인 회사 디엔서라는 그 회사에서 어 저희 채널을 보고 어 리뷰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사실 한번 해보고 싶은 어 그런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어 특별하게 카메라를 좀 키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봅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우리 큰딸 슬아가 어 조시라는 그 커버곡을 했는데요. 어 거기에 보시면 그 디앤서 프로라는 그 플러그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요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앤서. 회사의 홈페이지에 지금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름 룩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자, 이렇게 일반 화면들을 굉장히 레트로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손쉽게 이런 룩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각각 효과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필름 그레인이에요 자 일반 화면들을 이렇게 그레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번엔 블룸 효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이펙트 꺼졌을 때 켜졌을 때입니다 빛 번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프로미스트 필터라는 어, 그런 필터를 끼게 되면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슬지 커버곡 영상에 제가 또 저가형 필터부터 고가형 필터까지 이렇게 사서 테스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헬레이션 이펙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어, 세츄레이션도 살짝 걸리고요. 네온사인처럼 이렇게. 블룸 효과 같이 사용을 하면 굉장히 더욱더 빛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전3부터 해서 많은 또 필름 룩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플러그인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어, 영어로 써져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자, 저희에겐 번역기가 있죠. 자, 사진가구요. 엔지니어. 등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 이분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대요. 어, 밤에는 와인 애호가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가격이죠. 가격. 자, 4 4 9달러고요 1년 299달러, 6개월 199달러, 3개월 149달러입니다.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효과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폰 앱도 있고요 사진정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환율을 보면요. 499달러가 648,000원. 12월 4일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다빈치에서 이번 커버곡에 사용했던 효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레인도 좀 보이고요. 필름 데미지도 보이고, 빛 번짐 효과인 블루미 효과. 그리고 할레이션 효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껐을 때고요. 효과를 켰을 때입니다. 디앤서 프로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할 때 709와 709A에 조금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709A로 선택을 했습니다 따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여기다 걸었고요 디앤소 자체에 사실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저는 C70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그 3로 촬영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R5C도 있고요 레드도 있고요. 소니.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FX3도 있고요. 자, 저는 렉 709로 해서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 메뉴들을 보시면 요건그 필름을 적용하기 전에 카메라에 색 온도라든지 노출 등을 이걸 통해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부스트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인 필름 룩.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골드 200이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름 컴프레션이 있고요 필름을 얼마나 또 눌러 줄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레벨과 블랙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색을 보시면서 원하는 레벨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종 아웃풋을 마스터를 할 때, 어, 이 프린터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필름 세대가 아니라서 아직도 공부하는 중입니다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프리셋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가 조금 몽환적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선택을 안 하고 컨트라스트만 조금 더 줘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컬러 헤드 안에서 자, 헤드에 또 색을 또 만질 수가 있습니다. 각계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구요. 이렇게 미드 톤과 섀도우 톤, 하이라이트 톤,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저는 요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필름 그레인, 요것도 그냥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리셋들이 있어요. 8mm, 16mm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5mm까지 가면 필름 그레인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저는 그냥 30, 35mm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블룸 효과와 할레이션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 효과를 켜면 이렇게 프로미스트 필터처럼 이렇게 빛 번짐이 좀 생기는데요. 이것도 커스텀을 통해서 조금 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프리셋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프리셋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할레이션 효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세츄레이션도 살짝 생기면서 네온 사인처럼 네온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름 데미지가 있습니다. 필름 데미지 보시면 이렇게 줄처럼 막 빛바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게 16mm 역시 35mm 등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어서 8mm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필름 브레스라, 그래서 어 예전 그 필름들에서 나는 그런 느낌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취향대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플리커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건 역시도 약간 흔들림을 통해서 그쵸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림을 통해서 예전 그 필름 룩들을 좀 구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네. 어, 이렇게까지 저는 만들지는 몰랐는데. 자, 그리고 오버스캔 란에 보시면, 어, 네거티브가 원래 원본에 가깝게 좀 보이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옆에. 필름 테두리들이 생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그냥 안 보이게 다 줄였고요. 이렇게 해서 어 효과만 좋다. 네, 조금 더 인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뭐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네팅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패드 값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프로필을 통해서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봤는데요. 다른 컷들을 좀몇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룩과 좀 비슷하죠? 이게 지금 노이즈 리덕션도 좀 많이 걸려있고 그래서 약간 버벅댑니다만 60p로 촬영을 했습니다 껐을 때고요. 켰을 때입니다. 아, 이 샷을 찍으려고 차에 선루프를 열고 <laughs> 카메라를 들고 <laughs> 서서 찍었습니다. 자, 껐을 때고요. 켰을때입니다 자 아, 굉장히 쉽게 누구나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자 다른샷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낮에 찍은샷을 좀 볼게요 아, 우리 슬아가 요즘 사춘기라서 어, 얼굴이 좀 네. 피부를 좀 밀었습니다. 트래킹을 좀 해서 밀었구요. 적용을 안 했을 때 모습이구요. 필름 데미지와 품 효과 그리고 할레이션 필름 그레인까지 적용을 하면. 요런 모습입니다. 120P로 촬영을 해서 슬로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요런 효과들은 어, 특정할 때 빼고는 이렇게 빼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레이션, 블룸, 그레이션 빼고요. 어, 필름 그레이, 필름 그레이 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필름 데미지도 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코닥 골드 200 정도만 걸어서 사용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디앤서 프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걸긴 했습니다 자, 필름 필름 룩에 사실 제가 관심이 좀 많았는데요 예전에 그 레드 자이언트의 필름 효과를 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어, 요것도 보시면 굉장히 구현이 좀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어, 이 그레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예쁘게 그레인을 잘 만들었어요. 단점이라면, 어,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불편했는데, 디엔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레드 자이언트도 굉장히 예뻐요. 이 그레인이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디엔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필름 데미지가 어 다빈치에도 내장된 게 있어요. 필름 데미지를 디엔서 용을 좀 꺼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내장된 내장된 다빈치의 필름 데미지 인데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왜곡이 있습니다. 블로우 효과가 좀 많아서 이런 블로우 효과도 좀 줄여야 되고요. 이런... 색 온도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틴트 값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정할 때좀 쓰곤 했었는데 이번에 디언서 프로를 보면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것 같아요.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데미지 먹이고 어 데미지 먹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 디앤서 프로라는 어, 그 플러그인으로 만든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부족한 영상이지만 또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런 콘텐츠들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마련을 해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잘 하시는 감독님도 계시니까, 어, 좀 부족하더라도, 어, 너그럽게, 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